기대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 질문 있어요. 뭐요? 아이엔에게 네. 현진이랑? 에? 갑자기요? 아이엔에게 현진? 뭐, 저한테는 이제 뭐, 거의 뭐, 친형이죠, 뭐. 저한테. 얘기도 많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예. 네. 뭐, 스키즈, 현진이 형 뿐만 아니라, 스키즈 멤버들이 다 이제 뭐, 가족 같은 느낌이라서, 예. 네. 네, 현진이 형은 친형이고, 그리고 스키즈는 가족, 예. 네? 그, 뭐, 이거 뭐예요? 이게 뭔 컨셉이에요, 이거? 그래. 화장실 앞에 옷 좀 벗어 던지지 말자. 삑! 장난이고요? 창빈이 형이요? 갑자기 갑분창? 이제 멤버들한테 이렇게 멤버들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하는 것도 어디 가서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막 나한테 엄마란? 이제는 뭐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창빈이 형이 없는 상상을 못하죠. 그거 말고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오글거렸어도 말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제는도 아니야. 전부터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냥 하나의 가족. 저에게 한이란? 아, 한이요. 저한테 한이란. 하, 저에게 한이란. 정말 즐겁고 정말 재밌는 친구긴 한데 가끔 그냥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동생으로서 뭔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냥 형 뒤에서 뭔가 더 잘해주고 싶은? 뭔가 앞에서는 이러지만 약간 이렇게 신친되고 약간 이러지만 제가 뒤에서 누구보다 많이 생각하는 동생이에요. 정말 한이는 걱정도 되고 아 걱정이 자꾸 돼요. 걔는 자꾸 걱정 많이 되는 뭔가 다른 뭔가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고 행복하지만 지금 행복하지만 평생 자기 좋아하는 음악 계속 좋아하고 이렇게 되게 그런 안쓰러운 게 있습니다. 아 그럼이 방찬이에요? 찬이 형이요? 뭘까? 야, 별 질문 아닌데 되게 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구만. 항상 어깨에, 그 넓은 어깨에 짐을 많이 이제 들고 다니잖아요. 책임감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형이 저한테 무슨 존재라기보다는 저는 형한테 뭔가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찬이 형이 그동안 데뷔 전부터 이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안쓰럽고 착한 형이에요. 되게 이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형한테 힘이 돼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죠. 제가 화이팅해서 네, 좋은 곡들 많이 만들고 네. 전 생각보다 말 잘 듣습니다. 어? 갑자기? 방찬이 필릭스란? 필릭스 통해서 제가 좀 더 솔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 배우는 것 같고 저를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저를 많이 생각해주기도 하고 필릭스가 없으면 저는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힘들 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울컥되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 있어줬던 사람들 중에 제일 솔직하게 이렇게 대해줬고 저도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릭스인 것 같아요. 네, 필릭스는 저한테 아주 소중한 사람이고 필릭스랑 같이 있으면 그냥 호주에 있는 느낌이고 그냥 집에 있는 느낌이고 그냥 가족들과 같이 있는 느낌이어서 뭔가 그 있잖아요. 약간
호주에 이렇게 집이 있다면 그 바로 옆집이 필릭스 그런 느낌. 위노란? 예스. 장난꾸러기? 항상 연습할 때는 진지하고 다들 진지하겠지만 근데 그냥 놀 때는 형보단 친구 같아요. 그냥 나한테 뭔가 맞는 친구? 놀아주는 친구. 재밌어요. Good friend. 아, 리노에게 승민이란, 승민이? 아, 무대에서의 승민이는, 뭐랄까, 자기만의 귀여운 카리스마를 굉장히 뽐내는 애. 그리고, 저에게 승민이랑 먹잇감. 아니 이런 질문을 왜 합니까? 승민에게 아이엔이란? 동생. 알죠. 아니 뭐라기에요? 말 예시를 줘봐야 돼. 아니에요. 아 이거 말하면 제가 나중에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 이거. 동생. 애지중지하는 동생. 굳이 뭐 설명을 합니까? 네. 동생이죠. 아 춤. 춤. 그 옛날에는 제가 음악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춤을 췄다면은 지금은 제 춤은 많이 추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저희가 하나로 보일 수 있게 하는 춤을 많이 추는 것 같아요. 개인 춤이 아닌 스키즈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돋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하나가 됐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춤? 저를 순수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감정 없이 그 아무 그런 나쁜 생각도 없고 고민 같은 게 그냥 툭 떨쳐내면서 되게 순수하게 행복만 제 몸에 가득 차는 느낌이라서 네, 곡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한테 당연한 거라서 사실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노래는 저한테 밥일 수도 있고 춤은 저한테 물일 수도 있고 작업하는 건 진짜 저한테 공기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굳이 그런 짐을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래요. 약간 문득 이제 유튜브 보다가 노래 영상 보면은 갑자기 노래하고 싶어져요. 그냥 그래요. 그냥 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구나 싶어요. 그럴 때마다. 네. 인생의 어느 그 한 시점을 떠올리게 해주는 게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들을 스테이한테 선물해주는 게 저는 너무 뿌듯하고 그냥 되게 너무 의미 있고 행복해요. 제가 제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제 목소리를 담고 노래를 한다는 게. 저희 진짜 활동하고 이렇게 다시 연습실에 들어오면은 다음 거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기 전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스테이가 더 새롭다고 느끼고 봤던 모습들인데 그걸 더 발전시켜서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이런 모습 잃지 않고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요. 뭔가 힘든 일들을 좀 겪었었잖아요. 그러면서 더 스테이랑 더
잘 맞게 되지 않는 거 아닐까, 더 스테이랑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스테이가 왜 좋냐고요? 전 그런 게 굉장히 행복해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그냥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 엄청난 걸 해주고 계시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스테이를 왜 좋아해요? 약간 뭔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스트레이키즈가 왜 있냐? 스테이가 있으니까 있는 거라서. 그냥 서로의 존재의 이유가 서로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있으려면 스테이가 있어야 되고 스테이가 있으려면 스트레이키즈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스테이라고 팬덤이 생겨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스테이야. 우리 팬들이야. 그 단어 스테이를 들었을 때 되게 따뜻하고 뿌듯하잖아요. 아 스테이는 딱 맞네. 스트레이키즈한테. Stray Kids are the reason why is because stay is always with us.